하는 게 근데 그 10분 때문에 내 24시간이 할 거 못하고 위축돼 있고 행복하지가 않다면 그게 저는 더 손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남들이 욕을 하고 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TV에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너무 못생겼다 쟤는 저 역할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해도 10분? 그냥 술자리에서 야 걔 진짜 별로지 않냐? 10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조금 마음이 편해요. 맞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네. 좋은 생각이에요. 진짜 좋은 마인드. 아니,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맞아요. 네. 네, 저도 저희 엄마가 칭찬을 정말 인색하시고 정말 객관적이신 분인데 엄마가 진짜 칭찬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뭔지 있어요. 인색하다는 게 착각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국가의사를 찍을 때 조금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감정신들도 많고 캐릭터 자체도 그렇고 항상 너무 우울해 있었는데 엄마가 그걸 옆에서 보시더니 다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무 터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로요? 네. 아, 옆에서 연기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같이 리딩도 하시고 이런 거. 아 그거 제가 물어보면 하는데 엄마가 먼저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엄마가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TV에서 저렇게 연기하고 있는데 답답해 하실 텐데 절대 내색을 안 하세요. 왜냐면 더 기죽이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드라마가 딱 끝나고 나서 요새 전화가 많이 온다 사람들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딸내미 드라마 잘 봤다고 전화 오는데 너 때문에 산다 내가 이러는 거예요. 아유 어떡해.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진짜 뿌듯했어요. 그리고 더 책임감도 생기고. 맞아요. 저보다도 엄마가 더 불안하시고 진짜 이해하거든요. 그런 티도 하나도 안 내시고 네. 힘들어해도 아무런 터치를 안 하세요. 그럼 그게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그 반에서 아이들이 그 다섯 살 아이가 엘 이러면서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많이 화가거든요, 저는. 그 유치원 안에서 노래를 하는데도 우리 애 파트가 되면은 막 실수할까봐 내가 가사 까먹을까봐 내가 걔 가사를 입을 이렇게 쩍 벌려가면서 가사 틀릴까봐 L love is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TV에 나올 때 그 엄마 마음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 형님도 전화 많이 받으세요. 아들님이 왜 이렇게 나오냐고. 아니 그 옛날 이미지가 아들님이 때문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 옛날 이미지도 어디 가고 그 아들님이 왜 그러냐고 전화 그렇게 많이 받으세요.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왜 그런 걸 맡았대. 뭐 때문에 그랬대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내심 굉장히 좋았어요. 왠지 굉장히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아 그럼요. 왜 이렇게 뭐 아들님이 때문에 난리가 아니래. 난 못 봤어 뭐 이러면서 아 그럼 뿌듯하죠. 그러니까 있으시다. 다들 뭐 있죠 뭐. 이번 풍문은 시스타. 효린 씨 풍문. 사실 내 거야? 네, 이게 좀 예민해요. 예민할 수도 있는 풍문이에요. 효린 소주 광고 모델이 됐으나 별다른 광고 효과 못 봐서 6개월 만에 잘렸다. 근데 이거 진짜 잘린 거 맞나요? 그냥 저는 근데 잘렸다고는 생각 안 했고요. 네. 그냥 저를 좀 더 오래 써주지 않았다라고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아니 그게 또 잘린 거랑은 달라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다른 건데. 아니 계약을 애초에 6개월을 하신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6개월을 한 거죠. 그쵸, 계약을 근데 안 이게 왜 잘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효린 씨 말고 현아 씨, 뿌민이 씨 그리고 카라의 구하라 씨 이렇게 시스타 효린 씨 세 분이 해서 처음에 굉장한 화제였어요. 그리고 이효리 씨 다음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효리 씨가 그 전에 한 굉장히 5년 정도 하셨을 거예요. 네, 5년. 네. 해서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대단한 세 분을 또 캐스팅했고 하니까 사람들 의뢰? 그래도 최소 1년은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 6개월이든 1년이든 떠나서 일단 세 명을 같이 썼기 때문에 이 세 명 중에 한 명은 데리고 갈 줄 알았어요. 아, 한 명? 쭉! 그게 자기인 줄 알았구나. 그게 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소주를 굉장히 맛있게 마셨거든요. 치부치부. 오. 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광고주분들이. 오. 그래서, 아, 느낌이 왔다. 오. 내가 여기서 잘하면. 쭉 가는구나. 6개월을 이어갈 수 있겠다. 오. 그래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또 회사에서 들은 게 아니라 기자로. 기자로. 아, 제가 봤어요. 예. 네. 계약이 끝났다가 아니라 교체된다고. 모델이 바뀌었다. 누구로 바뀌었어요? 고준희 씨랑.